One, two, three, I don't know who else to be. Four, five, six, like they say I can't be fixed. One, two, three, your attention's all I need. Four, five, six, don't let it slip.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밖에 안 나간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가지 않았거든요.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못 자른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엄청 덥수룩하고 귀 옆에도 보면 엄청 지저분하죠 이렇게. 저는 원래 머리를 엄청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셀프로 머리 자르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다들 집에서 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걱정이 될 텐데 저도 집에서 머리 잘라보는 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후임들 머리도 많이 잘라주고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머리 자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저희 집 강아지 빵이 미용하는 클리퍼? 바리깡? 그런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옆에를 보통 투블럭으로는 잘 안 하고 상고식으로 하는데 혼자서는 상고식으로 하는 테니까 투블럭 상고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22mm 탭이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네, 22mm로 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를 구간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요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대충 이제 대충 밀긴 밀었는데 확실히 지금이라도 미용실을 일단은 여기 저는 여기 귀 라인을 깔끔하게 미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탭을 빼고 라인만 한번 따볼게요. 아우도 나빠. 네, 요렇게 라인 따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옆에는 투블럭으로 잘 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똑같이 구간을 나누고 똑같이 요거 꽂아가지고 망한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귀 라인을 한번 따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귀 라인을 따긴 했는데 여기가 좀 망한 것 같아요. 여기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다운펌을 또 집에서 할 거기 때문에 누르면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는 다 밀었고 네, 조금 탭이 조금 더 짧은 걸로 여기 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네, 이렇게 옆에를 정리를 해주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뒷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솔직히 혼자 자르면 너무 많이 묻었네. 혼자 자르면 뒷머리는 포기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사실 뭐 뒷머리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조금 이상해도 뭐 상관없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뒷머리는 안 보고 그냥 감으로 자르거든요.
네, 좀 깔끔해졌죠.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걸로 완전 깔끔하게. 이 정도면 그래도 집에서 혼자 한 거 치고는 옆이랑 뒤를 잘 민 것 같아. 근데 지금 머리카락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치워야... 일단은 이렇게 다 했고요. 앞머리는... 앞머리도 잘 할까? 요거 두 개는 다이소에서 산 가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는 가위인데, 수치는 가위로 여기 옆머리랑 여기 이어지는 부분, 옆머리랑 뒷머리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거라서 그냥 대충 과감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머리도 그냥 안 봐도 대충 쑥쑥쑥쑥쑥쑥. 이게 수치는 가위가 머리가 다 잘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어차피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전체적인 숱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숱 정리를 하니까 확실히 볼륨감이 확 줄어들었죠. 이쪽도. 일단 이 정도로 자르고, 나머지는 씻으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머리는 그냥 감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머리고요. 고데기를 한번 또 해봐야겠죠. 고데기 한번 해보고 올게요. 지금은 살짝 고데기를 한 상태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머리를 한번 잘라봤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다운펌은 안 했는데 머리가 조금 더 길어서 좀 더 지저분해지면 그때 다운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고데기 머리 스타일링 하는 것도 한번 용기 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aby.